信じまいたいほどの苦しみ悲しみそんなものの一つや二つ誰もがここあそこに背負い込んでるもの腰を下ろし塞ぎ込んでも答えは Nothing ぶっ飛ばしたいほどの怒りや悔しさそんなもの一つや二つ殴られた痛みは Try in one step 突き捨てる自由はがんじがらめの不自由さの中にあるくよくよするなよ諦めないで Just like a boy そんな世界が心まで果てしない迷路の中を人はみんな자, 아주 애절한 등장음악과 함께 다케다 코조 선수 마지막 경기를 위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케다 코조의 그 다케다 코조를 격투기로 입문을 하게 해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케다 코조의 아버님인데요. 아버님이 이 영화 그 로키의 비디오와 18온스 글러브를 사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다케다 코조인데 그 아버님이 참 불행히도 올해 그 암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다케다 코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없는 그 가장이 없는 그 가족의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 자신은 링에 늘 죽어도 좋다고 링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오르는데 아버지가 없는 없어지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이 없으면 과연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팬들에게 경기를 보여준다는 것은